안녕하십니까. 대표원장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수술하신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뭐 마취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저희는 설명드렸지만 부음 마취, 수면 마취, 전신 마취 다 선택이 가능한 병원이고요. 또 하나 선택할 게 뭐냐면 퇴원을 당일날 할 거냐 아니면 1박이나 2박을 자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해드릴까 합니다. 수술은 코스 같은 경우에는 비염 뭐 한 30분, 뭐 성형까지 하게 되면 뭐 1시간 반 정도 걸릴 수 있고요. 목에 대한 술, 편도술 하게 되면 뭐 한 40분 정도 술 하게 되죠. 하고 나셔가지고 당일날 퇴원하셔도 됩니다. 실은 저희가 입원실이 그 야간까지 운영이 안 되던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다 당일 퇴원을 했어요. 당일 퇴원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코술 같은 경우에는 코를 막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아픈 통증이나 답답한 불편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 왔다 갔다 귀찮으신 분들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 밤에 필요하면 진통제가 주사로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코를 막는 수술을 비염이나 추용증, 성형처럼 코를 막는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들마다 좀 생각은 다른데 저는 둘 다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봤는데 평소에 코가 너무 답답했던 분들은요 막어도요 불편감을 못 느끼세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1박 하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밤에 다 병원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어떤 병원은 이런 걸 얘기하는 병원도 있어요. 경직되어 있는 좀 병원도 있죠. 입원실이 야간 병동이 운영 안 되면 막 1박 입원하면 이 병원은 막 돈 벌라고 뭐 이상한 막 괜히 입원시키는 병원처럼 본인들은 당일 퇴원밖에 당일 입원밖에 못 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어떤 병원은요 무조건 2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일날 퇴원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병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갖다 맞춰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요, 그럼 당일 퇴원해야 됩니까? 1박 입원합니까? 이것도 결정할 필요 없으세요. 수술 다 미리 결정할 필요 없고요. 수술하고 나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냥 봤더니 수술하고 나서 오전에 수술하잖아요. 수술하고 났더니 점심 지나고 나니까, 괜찮네. 그러면은 당일 퇴원하겠다고 신청 바꾸셔도 돼요. 근데 내가 당일 퇴원할 때 신청했는데 몇 시간 지나 보니까 퇴원하려고 오후 5시쯤 됐는데 나 집에 못 가겠는데? 그럼 그때 1박으로 바꾸셔도 돼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이걸 해드릴 거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항상 오셔가지고 수술 전에 이거 당일 해야 되나? 1박 해야 되나?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오셔가지고 결정하셔도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없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일 하셔도 되고요. 1박 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